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오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제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주님의 그 심장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저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 이제는 진짜로 살려야 하는데, 이제는 진짜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 빛과 같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빛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 외쳐야 하고, 밤마다 교회에 가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교회는 점점 기도가 식어갑니다. 교회는 점점 눈물이 메말라갑니다. 주님, 미국이 세워질 때, 한국이 세워질 때, 한국과 미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수많은 청년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밤과 같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저는 무섭습니다. 그때와 달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눈물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교회는 점점 말씀이 사라져갑니다. 교회는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에, 도대체 이런 교회에 주님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학벌 있는 자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데, 주님을 향한 눈물이 이 나라를 세웠는데, 어찌 이 백성이 미련하여 그것을 잊어버리고 학벌로 이 나라를 세우려 합니까? 정치로 이 나라를 세우려 합니까? 주님, 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련한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라고 말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잘 지어진 건물,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들이여,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눈물 없는 종교 놀이를 하지 말고, 이제는 예레미야 같이, 느헤미야 같이 주님의 심장을 품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때 미국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전 세계의 이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학자 막스 베버가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가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가 수차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결론을 낸 것이 기독교와 윤리라는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이 발전한 이유를 찾았다. 그것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미국을 돌아다닐 때마다 느낀 것은 미국 동네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었다. 십자가였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채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수많은 청년들의 기도 소리였다.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를 세워진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 차리는 것. 한국교회 회개하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곳에서 듣고 있는 교회인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데, 교회는 우리부터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데,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사람부터 진짜로 가난한 마음이 없는데,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진짜 눈물로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있는 여러분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가 모인 이곳이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모인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이 나라의 삶을 회개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듣고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청년들의 눈물을 듣고 미국을 살렸던 것처럼, 그리고 죽어가고 있던 한국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또 한번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회개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다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형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형교회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걸어다니는 너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예배, 눈물 흘리는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뜨거운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다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찾으십시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다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대한민국이 달려있다면,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북한의 영혼들의 그 생명이 달려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분만 더 기도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떤 인생을 해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주님,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주님, 한 명이 깨어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보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외쳤습니다. 부족한 것 상관없습니다. 말 못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세례 요한처럼 외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외칠 것인가? 주님, 저는 어디 가서나 어떤 동네 어떤 도시 가서나 그 한 사람이 깨어날 수 있다면 이렇게 외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칼빈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어린 양처럼요. 제가 그 칼빈의 고백처럼, 순교자들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청년들,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의 꿈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 싶은데, 제가 하는 곡 따라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